안녕하세요. 스타일 컨설턴트 레얼리입니다. 오늘은 청순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한 주제입니다. 단아, 고급스러움 하면 떠오르는 배우 수혜님을 분석해 보려고 해요. 고급스럽다 라는 표현은 물론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지만 눈썹이 짙고 도톰하거나 사각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듣는 이미지 표현 중 하나입니다. 보통 굵고 진한 눈썹, 단단한 사각턱과 같은 특징들은 남성적인 이미지로 여겨져 왔지만 잘 활용하면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짙고 화려해 보이고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프레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고급스러운, 자연스러운 등의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시도하고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혜님의 얼굴을 보면 도톰한 눈썹도 특징이지만 사실 더 큰 특징은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예요. 드라마에 같이 출연했던 배우 유인영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게요. 확실히 수혜님이 눈과 눈썹 사이의 길이가 더 길죠? 한 번 더 비교해 볼게요. 고준희, 김성령 배우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수혜님이 긴 편인 게 확연히 드러나죠. 이 부분이 짧으면 인상이 강해 보이고 길면 좀 더 부드러워 보여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수혜님은 뭔가 깜짝 놀란 듯한 느낌이네요. 사실 수혜님도 원래 눈썹이 짙긴 했지만 두꺼운 눈썹은 아니었어요. 지금만큼 도톰하지 않았죠? 여기서 눈썹이 두꺼워지면서 수혜님만의 단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수혜님의 경우 원래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냥 상하로 약간씩만 도톰하게 그려도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도톰하고 짙은 눈썹을 표현할 때 눈썹 아래로 두께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위쪽 위주로 채워주셔야 인상이 세 보이지 않아요. 배우 원진아님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제2의 수혜라는 별명처럼 무쌍꺼풀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수혜님과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도 긴 편인데요. 원진아님이 눈썹 아래쪽을 채워서 낮게 눈썹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가 확 짙어지고 약간 강해 보이죠? 또 한 가지, 눈썹을 두껍게 표현할 때는 농도도 중요한데요. 지난번 신세경 눈썹 분석편에서 말씀드렸었죠. 눈썹 전체의 색상도 중요하지만 눈썹 앞머리만 옅게 해주시면 진한 눈썹을 훨씬 부드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특히 눈썹을 일자로 도톰하게 강조하는 메이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농도가 일정하면 자칫 짱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눈썹 앞머리 숱을 줄이고 결을 위쪽 방향으로 올려서 투명 마스카라로 고정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이 강조되는 메이크업은 굳이 아이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밋밋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분위기 있어 보여요. 제가 광고 많이 들어와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제가 평소에 애용하고 있던 제품 광고 제안이 와서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물론 제 광고는 짧게 갑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는 것만큼이나 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락토핏 1단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어서 저 매일 먹어요. 게다가 배변 활동은 물론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산균은 락토핏. 1초에 한 개씩 팔리는 락토핏. 국내 구매율 1위 유산균, 락토핏 유산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 확인해보세요. 결론입니다. 내추럴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메이크업을 줄이고 눈썹을 강조해보세요.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멀게 눈썹 윗부분을 채워서 도톰하게 표현해주시고 눈썹 앞머리는 옅게, 눈썹 결은 위쪽으로 살려주시면 고급스럽고 단아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분석을 원하시는 연예인이나 스타일이 있다면 댓글 말고 커뮤니티에 달아주세요. 댓글은 영상 관련된 피드백 주시거나 구독자님들께서 의견을 교환하시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플은 큰 상처가 됩니다. 부드러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항상 감사드립니다.